정부가 등록 요건과 절차를 완화해 개인 전문 투자자를 늘립니다. 또 중소벤처기업이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금융 전문 투자 중개회사도 도입됩니다. 지난해 11월 발표된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 조치입니다. 곽동화 기자입니다. 최대 98인치 대화면에 마음대로 글씨를 쓸 수 있는 전자칠판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. 매출이 꾸준히 늘어 올해는 매출 4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비상장 기업이지만 약 300명의 개인 투자자가 11억 규모로 장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.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처럼 비상장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개인 전문 투자자 확대 등 자본시장 혁신 과제 관련 2개 과제에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우선 중소기업 금융 전문 투자 중개 회사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인가받을 필요 없이 등록만으로 영업할 수 있고 자기 자본은 투자 중개업 자본금 최저 수준인 5억 원이 적용됩니다. 인력 요건도 완화돼 투자 권유자문 1명, 내부 통제 인원 1명 등 최소 2명이면 됩니다. 금융당국은 적용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 대상자를 전문 투자자로 제한하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. 개인 전문 투자자 진입 요건도 완화됩니다. 금융투자 잔고 기준이 현행 5억 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5천만 원 이상으로 낮아집니다. 1억 원 현 소득 기준에 부부 합산 1억 5천만 원이 추가되고 10억 원 이상인 현 재산 기준은 주거 중인 주택을 제외한 총자산 5억 원 이상으로 바뀝니다. 또 새로운 개인 전문 투자자 요건에 투자 경험이 있는 자로서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가 신설돼 앞으로 변호사나 회계사 등도 개인 전문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. 금융당국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을 전문 투자자로 등록하는 등 위반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, 엄격하게 제재하는 등 투자자 보호 조치도 마련했습니다. 현재 약 2천여 명 수준인 개인 전문 투자자 규모가 약 37만 내지 39만 명까지 대폭 늘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 개인 전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제고됨에 따라서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 시장에서는 이러한 규제 완화가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이번 기회가 좀 좋은 기회 같아요. 그러니까 옛날보다 좀 턱이 낮아졌다, 투자를 받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. 금융위는 이달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 하반기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KTV 곽동호입니다.